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줄을 메어서 키우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목줄을 메어서 키운다고 해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무조건적인 장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줄을 묶어놓으므로 해서 피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줄을 메어두는 거예요. 목줄을 메어두는 훈련은 줄에 묶였을 때, 올무에 묶였을 때, 나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줄을 묶음으로써 더 강성에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강함을 끌어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줄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배에 더 많은 운동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또줄 묶기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줄을 잘못 묶으면 체형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운동량이 줄기도 하고요. 걔가 이렇게 엿걸음질 치는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말씀하신 게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운동 시간을 정하고 운동을 시켜주면 고관절이나 설기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실내에 산다고 해서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시키고 야외 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햇볕을 많이 본다고 해서 고관절 탈구나 설기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테레비에 나오는 새나개나 동물 농장에 보면 전문가라고 찾아가잖아요. 심각한 고관절이 있는데 심각한 설기골 탈구가 있거나 몸에 변형이 있는데도요. 발목이 변화가 있는데도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보지 않고, 아, 이게 올라탄다. 그 밀어버리게 돼요. 황당하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문가의 눈에도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요. 직업이 훈련사다, 직업이 수의사라면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훈련사 눈에도, 수의사 눈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자들 보면 이렇게 무지 외반증이 많잖아요. 이렇게 돌아간 발, 엄지가 돌아간 무지 외반증이에요. 무지 외반증이 있으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도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끄러운 환경에 살아서 변형이 왔는데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실내 환경 자체가 애한테 변형을 많이 주는 환경입니다. 거기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 하나도, 걸음을 걷는 거 하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실내에서 키워도 많은 장점이 있겠죠. 더 많은 시간 사람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시간 교감을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서 생활 패턴이 같아지고 말귀를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더 똑똑한 개가 될수 있죠. 마찬가지로 밖에 묶어 놓는다고 해서 개가 똘똘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바닥에 묶여가지고도 산에 어떤 짐승이 사는지, 어떤 짐승이 내려오는지, 몇 시에 내려오는지, 어떤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몇 시에 올라가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맨날 묶어두면 거기가 똘똘한 개가 되겠습니까? 목줄을 가지고 묶어두지만 또, 운동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하는 거죠. 좁은 방에 넣어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물려줘서 줄을 맨 상태에서 교육이 쉽거든요. 또 풀어서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전문적인 채널에서 진돗개는 티베탄 마스티프 유입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멍멍이 삼촌은 스피처 그룹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스피치 견종이라고 스피치 그룹이라고 쳐보시면 정말 많은 견종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정말 많은 견종이 있어요. 몽고견들의 유입설, 티베탄 마스티프 유입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유입 경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몽고견만 온 것도 아니에요. 몽고에서만 개가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견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고에서도 개가 왔어요. 중국에서도 개가 왔고요. 아시아 개라고 하죠. 들깨도 보면 아시아 들깨라고 하잖아요. 성냥이를 아시아 들깨라고 합니다. 부포도 가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무슨 무슨 탄 하는 거 있잖아요. 키지스탄, 뭐, 무슨 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탄. 그런 탄이라고 쓰는 나라에도 골고루 분포가 됐습니다. 인도에도 분포가 됐고요. 그러면 들깨가 분포가 되는데, 이 토종견들은, 개들은 분포가 안 되겠냐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돗개랑 똑같이 생긴 외형의 개들이 중국에도 있고요.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는 똑같이 생긴 개들이 우리 진돗개들이 기소본능이 강해가지고 기가본능이 강해서 대전에서도 이 진도성까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 길을 중국에서는 찾아오는 일이 허다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습성까지 똑같은, 외형까지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티베탄 마스티프가 원형으로 보거든요. 원종의 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피레니즈나 세인트 버나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많은 마스티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그러면 진돗개가 스피치 형태의 개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마스티프 형태로 생겼습니까? 스피치 개의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번식을 하면 작견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잡종 번식을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로 번식을 하더라도 스피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키프라고 교배를 해보세요, 테리어라. 그래서 스피치 형태의 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유전력이 진하더라고요. 우리 토종견 자체의 유전력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당대에서 몽고개가 유입이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티베탄 마스티프가. 다시 또 토종견을 교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늑대랑도 교배를 많이 시켰거든요. 자연 발생 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냥을 하는데 강한 개하고 교배를 시켜야 되잖아요. 짐승을 보고 겁을 안 내는, 옛날에 호랑이도 살았고 곰도 살았으니까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를 보고 겁을 안 내는 개를 만들려면 배짱이 두둑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개를 교배시키려니까 이름난 사냥개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집 매체값, 소 몇 마리 값을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늑대랑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야생 들깨랑 교배를 시키는 거고요. 발종이랑 묶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돗개만 늑대피가 강하냐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진돗개에 늑대피가 있는데 늑대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돗개잖아요. 마스티프 피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개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기주견이나 일본의 시코쿠견이나 이런 개들도 아키다도 스피치 그룹에 속해 있고요. 우리 진돗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차오차오 같은 개들도 스피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포메라니언하고도 아주 공통적인 습성이 많습니다. 기질적이나 형태적인 습성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공통점. 외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품이나 기질에서도 스피치 그룹이 맞아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사냥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베탄 마스티프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 무양쥐엔, 목양견입니다. 중국에서 무양쥐엔이라고 그러고 목양견이라고 읽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로는 목양견, 중국말로 무양쥐엔. 그럼 목양견 협회 회장이 마준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마군단 망군단 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군단, 중국의 마군단. 마군단이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중국의 영웅입니다. 그분이 목양견 협회 회장이고요. 그 목양견에는 올드 잉글리시 독이나 보더콜리나 티베탄 마스티프가 들어가 있어요. 짱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확하게 명칭이 짱오가 있고요. 중국에서 짱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목축을 치는 서방의 짱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짱오죠.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그리고 몽고에 있는 몽고견도 짱오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소형에 가까워요. 우리가 말하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형 진돗개처럼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만에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가 있어요. 그것도 영 다르게 생겼습니다.
영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가 있어요.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럽의 티베탄 마스티프하고 대만에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 그리고 중국의 짱, 그리고 몽고에 있는 몽고견, 그리고 티벳에서 현지에서 살아가는 짱과 흡사한 서장 짱어를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개들을 다 실물로 봤거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보이, 굿걸, 굿짱. 안녕히 계세요.